낙지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 왜냐면 브루시 있거든. 요거 낙지지. 이거 봐. 낙지 한 마리. 와 대박. 자, 오 낙지가 나왔어. 와 대박. 야 낙지 천국이네 여기가. 그 개조개도 같이 있어. 와 낙지의 개조개까지.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에서 뻘짓하는 홍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디어 제대로 된 개조개를 잡기 위해서 몽산포항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대로 된 개조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다로 가시죠. 형 너무 빨라. 빨리 걸어다니면 일찍 죽어. 천천히 가. 와 근데 벌써 물길이 열렸어요. 와 벌써 물길이 많이 열렸네. 이 물길이 열려야만 낙지도 나오고 개조개도 나오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집안의 어르신이면서 살아있는 화석. 자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형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뭘 잡으러 오셨나요? 낙지 세 개 잡았어. 낙지 세 개 잡았어 벌써?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낙지요? 낙지를 뭘 보고 잡으시는 거예요? 부릇 보고? 이야 대박이다. 아 자갈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낙지를? 와 개조개도 잡으시고. 이야 낙지 하나 둘 세 마리에 개조개 한 마리? 개조개 사이즈 봐봐. 우와 진짜 비싼 개조개. 이야 최고다. 오 있다 있어 바로. 어? 다리 나왔는데? 아 지가 도망가 봐야 그 자리니까 되게 형님 편하게 잡으시네요. 나오든지 말든지. 우와 뽑아낸다. 이야 살겠다고 들어가고 잡겠다고 노력하시는 형님. 자 과연? 이야 우와 야 진짜 기술자다. 우와 형님 존경합니다. 어디 누구야? 또? 와 말도 안 돼. 나 잠깐 못 잡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배워야 되겠다. 우와 또 한 마리. 야 몽산포 항 낙지는 이 형님 거네. 귀를 만났어. 또 있나 봐. 또 있나 봐. 아니 저 과연? 우와 또 있어.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몇 마리?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저기 저 기술 좀 전수해 주십시오. 이 영업 비밀인가요? 이것도 구멍이에요? 맞네. 구멍 맞네. 이게 누가 팠던 건데? 어? 안 판 것 같은데? 안 판 것 같은데요? 여기 판 자리가 있어. 여기다. 자, 팝니다. 낙지는 여기 들었어, 여기. 들었어요? 들었다고 이제. 자, 과연? 오! 들었어. 진짜 들었어. 다리 두 개는 내 거예요. 우와, 대박. 우와. 형님도 동네 주민 아니세요? 근데 이렇게 차이 있기 없기? 아, 동네 주민이라고 다 잡냐? 그럼 오늘 삽을 가져와서. 어, 또 있다. 말도 안 돼. 계속 나와. 우와, 대박이다. 아니, 동네 주민이 이렇게 잡아. 우와. 이렇게 구멍. 이거 개조개 아니죠? 이거 개조개 꿀이요. 개조개 꿀이에요? 우와. 제대로 된 사이즈 개조개? 과연? 아, 오, 나왔다! 그러네, 맞네, 개조개네. 이야, 드디어 제가 본 개조개. 와, 엄지척! 북함양식장이에요. 북함양식장? 네, 그러면, 네, 아버님. 아, 이 안에서는 북함양식장이라서 아무것도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 움직이는 동식물은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움직이는 동식물? 네. 아버님, 저기 섬으로 넘어가도 돼요? 여기는 양식장이니까 섬으로 넘어가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섬 안쪽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안에 들어가서 잡으래. 자 오늘 여기서 정말 그냥 거의 다 그냥 제가 아작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잡을 거 뻔히 알면서. 자 갑니다. 야 섬 뒤로 넘어왔는데 여기 개조개가 진짜 많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잡아볼게요. 포인트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해삼섬답게 해삼이 있어. 절대 여기서 해삼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여만 드리고 놔줄게요. 야 해삼섬 정말 2년 만에 처음 넘어옵니다.
자, 들어가. 우리 또 걸어 다니는 화석이 또 한 번 잡으면 그냥 막 끝장나지. 인정, 인정? 아니. 자, 오, 낚시가 나왔어. 와, 대박. 야, 낙지 천국이네, 여기가. 그 개조개도 같이 있어. 와, 낙지에 개조개까지. 와, 작은 거는 놔주고. 놀러 오시는 분들 중에 시간이 맞으면 해루질 같이 오신다고, 맞죠? 같이 갈 수 있다고. 근데 장비나 이런 건 없다. 오, 또? 또 발견? 작아서 그래요. 작아서 그래요. 저기 개조개가 작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 개조개가 여기 있어. 자, 과연 돌이야? 잠깐 봐. 자, 기대치 지금 뿜뿜이야. 자, 구멍 열렸어. 지금 진짜 구멍 열렸어. 자, 제가 보여줄게요. 저를 믿으시나요, 근데? 이거 믿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나올 거야. 개조개야, 야, 여기서 나와줘야 돼. 부끄럽잖아. 어? 아우, 이만한 게 나오네. 아, 대박 사건. 아, 그래도 나와서 다행이다. 아, 부끄럽다. 와,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오죠? 자, 여기 구멍 보이죠? 여기 보여요? 요 구멍? 이게 지금 작단 소리야. 여기 구멍 보이죠? 자, 구멍을 여기서 사선에서 요렇게 파면 안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이게 잃어버리거든요, 잘못하면? 자, 사이즈는 작을 것 같은데, 이거 봐, 나오죠? 요! 야, 이거 사이즈 어떻게 하면 좋아? 아, 대박. 봤죠? 네. 나이스! 작아서 놔줍니다. 너무 작네요. 땅에 박힌 거 딱 뒤집으면, 오, 뭐야, 여기 있다. 오, 뭐야, 여기 있다. 여기 살 보이지, 살. 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 사이즈. 진짜 주먹땡이 하나만 잡자. 아, 진짜 사이즈가. 아니, 저기, 몽산포에 무슨 일이 난 거야. 다 요만해. 이장님이 여기로 보낸 이유가 있네. 망했어, 망했어. 여기, 낙지 있다. 낙지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 왜냐면, 부릇이 있거든. 요거 낙지지, 이거 봐. 낙지 한 마리. 와, 대박. 와, 낙지 한 마리. 자, 초보자님도 이리 오세요. 낙지, 아, 낙지가 딱 내가 있을 줄 알았어. 야, 제대로 된 낙지. 이게 부릇 보고 잡은 거거든요? 야, 낙지 한 마리. 여기 있습니다. 아, 당연하죠. 자, 여기 있습니다. 아, 대박. 내가 낙지 있을 줄 알았어. 자. 어, 뭐, 머리 잡으면 안 돼. 머리 잡으면 죽어요. 자, 다리를 잡으세요. 다리를 잡아서 떼어내세요. 네, 그렇죠. 그렇지. 사이즈 괜찮죠? 너무 커요. 와. 근데 나 저기, 개조개 잡으러 온 건. 이 돌 뒤집어 보세요. 이 돌. 딱 보이죠? 자, 이 돌 뒤집어 봐. 낙지 붙어서 나옵니다. 나오죠? 오죠? 대박이지? 야, 야, 최고다, 최고. 인정, 인정. 진짜로? 여기는 낙지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고. 자, 여기 한번 뒤집어 보세요. 여기 전체적으로 다 돌 하나씩. 좋아. 또 주변을 돌리지 말고 거기를. 자, 낙지가 그쪽 안으로 들어갔어. 자, 구멍을 잘 보면서 구멍이 어디로 갔는지 손을 살짝 넣어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구멍? 구멍 있어요? 있죠. 거기를 파는 거야 이제. 사이즈 커? 있다. 있지? 신났다, 신났다. 자, 잡아당기지 말고, 잘리니까 잡아당기지 말고, 살짝 파. 살짝 파요. 자. 자, 돌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 끊어지니까 지금 하나 끊어 먹었죠?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하게 안 해도 돼요. 낙지 맞네, 여기. 낙지 아니야, 이거. 문어, 문어. 우와, 거대 사이즈가 올라옵니다. 야, 내가 사이즈 크다 그랬잖아. 이거 봐, 잘라먹었잖아, 지금. 와. 우와. 야. 문어 아니냐? 문어 아니냐? 문어 아니냐? 지금 급하게 잡으면 잘라먹어요. 지금처럼 잘라먹는 거야. 그것도 이제 먹으면 돼요. 진짜 달달하거든? 개조개 잡으러 와서 낙지만 계속 잡어. 자, 맛있게 드세요. 부르 진짜 많다. 이거 봐, 낙지 여기. 낙지 또. 이거 봐. 낙지 봐. 대박이지. 와, 부릇만 뒤집으면 낙지가 나와. 깨끗합니다.
야, 외계인 한 마리. 나이스! 주먹만한 개조개 보러 와서 낙지만 계속 본다, 계속 봐. 사장님이 여기로 보낸 이유가 있네. 망했어. 이게 아닌데, 늘 산으로 가는 컨텐츠 폭나의 방송입니다. 이장님 얘기 듣고 저기 넘어갔다가 개조개는 제대로 못 보고 저기서 개조개 한 두 마리만 잡을게요. 형님 여기서 아직도 잡고 계시네요. 한번 가볼게요. 몇 마리나 잡았는지. 아직도 잡고 계신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많이? 우와, 또 들어온다. 또 들어와. 우와, 몇 마리 잡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인정이네, 인정. 낙지다. 우와, 대박. 이야, 형님. 낙지 한 마리. 우와, 나 이렇게 어묵이 넘친다. 아, 낙지 잡으러 온 거 아닌데 자꾸 낙지가 나와. 아, 대박. 여기 또 있어. 두 번째 낙지. 말도 안 돼. 연속 두 마리. 이게 말이 돼? 이만한, 그렇지. 와, 이만한 개조개를 잡고 싶었다고. 이걸 잡고 싶었는데 낙지만 나와. 제철 개조개를 이렇게 못 잡다니. 펜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해루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 물길이 열리는 데서 참는 거 안 됩니다. 어민에게 피해 없이 즐기는 해루질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주되면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봉남이는 갑니다. 빠빠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개조개? 야, 못 잡았으니까 냉동실. 냉동실 털었어. 야, 이 형 어디서 본 건 있네. 여기 이렇게 자르는 건 어디서 배웠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아. 와,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와, 총 몇 마리 잡으셨어요? 와, 대박이다. 자, 건배.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못 잡았으니까 이거라도 먹자고. 우와. 이렇게 먹는 거 맞아? 맞아? 야, 먹을게요. 어때? 맛있어? 다 먹고 있을게. 잠깐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땡겨. 쫄깃함이 있네. 그죠, 형님? 치즈를 팍팍 넣어야 돼. 야, 확실히 진짜 치즈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이거는 정말 먹어봐야 돼, 잡아서. 잡아서 먹든, 사서 먹든. 사는 진짜. 잡아 먹어야지. 맞아. 이거 어쩌면 좋아. 계속 먹어. 와, 진짜로. 쫄깃쫄깃하면서 그 새콤달콤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먹는 게 진짜 최고예요. 와, 이게. 먹어줘라. 형이 그껏, 응?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야, 그지? 꼭 방송이나 뭐 앞에서는 해주는 척하고, 집구석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먹어! 생각이 많아요. 맛있네. 엄마가 먹었어. 이게 먹고 싶었다고. 진짜, 1년을 기다렸어, 내가. 이거 먹으려고. 조개 형이니까.
나 진짜로 몰랐는데 제가 조개를 진짜 안 먹었었거든. 근데 조개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조개 향이 느껴져. 유일하게 먹는 조개가 얘하고 명주 조개야. 아, 명주하고? 그렇지. 명주는 진짜 사람들이 몰라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 명주 술국, 명주 뭐 이런 거. 와, 요게 몽강포 해적장에 맛조개 잘 나온다면서요. 맛조개 도전? 생각보다. 방송에서 그러지 말라고. 5시간 차 타고도 오는 맛조개 명소잖아요. 몽강포가 몽강포 해변이 정말 맛조개 맛집이었었어.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 많이 와서 많이 잡아가긴 했어도 그래도 지금 맛조개 잘 나오죠, 형님? 지금도 잘 나와. 연기 잘하네. 아, 이게 또 이게 위에 거 다 걷어먹으면 할아버지한테 맞을 것 같아서 좀 잡아주실래요? 그냥 먹어. 맞을 것 같아서.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생강고추가 안 매워, 그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면 괜찮아.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비리고 맛있어. 아이고, 와. 야, 장난이다. 야, 이게 후식이네, 후식. 와, 드시고 싶죠? 잘라줘? 자.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눈빛이 너무 무서워갖고. 와, 여러분들 군고구마 위에서부터 까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럼 못 잘라요? 이게 기니까 다 반을 자르거든요. 저는 그냥 다 먹으려고 그랬죠. 그 눈빛 보고 형수님 드리려고 자른 거예요 바로. 겨울엔 군고구마. 와, 진짜 쉽지도 않았는데 단맛이 싹 올라오네. 이건 꿀고구마예요. 아, 꿀고구마라서 그런 거구나. 호박고구마 있고 꿀고구마 있는데 네. 이건 꿀고구마.